이번에 소개해드리겠다는 ESP 커크햄민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탈리카 아니 커크햄민 형님 시그니처 모델이죠. KH1은 플라잉 V, 2는 이렇게 M2 미라지 뾰족이, 3는 레스폴 타입의 기타가 나오는데 요즘에 신품은 ESP는 가격이 살벌하죠. LTG도 뭐 그냥 200 중반대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다 이렇게 됐죠. 아무튼 이 메탈리카 이 형님 모델은 여기 보시면 해골이 아주 귀엽죠. 보시면은 인내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24플랫 로즈드 지판이 되어 있고요. EMG 81 두 방울, 3A 스위치에 투볼룸 온톤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가 되어 있고요. 뭐 앰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EMG 살벌하게 나오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뒷면을 보셔도 블랙한 게 있고 여기 좀 3피스 하나, 둘, 셋, 3피스 원넥, 키소 공방에서 만든 커스텀 샵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커스텀 시그니처 시리즈 탁스에 고토에드 머신이 들어가 있고요. 이 기타는 뭐 앰프 물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메탈리카, 메가데스, 뭐 수리시 메탈, 뭐 톤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명기로 한 대쯤은 메탈리카 팬이라면 소장에서는 그런 필수 소장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KH2 메탈리카 ESP 커크햄민 시그니처 드렸습니다.